실제로 결정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굉장히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. 왜냐하면 이 예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는 웃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웃을 수 없는 장소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좀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전 진짜 방송이 너무 궁금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일단은 그 재미라는 표현, 예능은 재밌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관념들이 있는데 재미라는 것이 꼭 웃고 떠들고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세계를 본다든지 그런 거에서 오게 되는 어떤 그런 즐거움도 있을 것 같고요. 아직도 많이 걱정이 되고 좀 무섭고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몸이 힘들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. 저는 아직도 지금 제가 누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누명입니다. 저는 죄가 없어요. 그래서 항소한다고 여러 번 제작진한테 얘기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. 제작 여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끝끝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을 때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압박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. 생각보다 일단 자유가 없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작용을 해서 다들 굉장히 힘들었고 그 안에서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들어가서 뭐 재밌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거의 매일 밤마다 울었습니다. 사람들끼리 모여서. 아니 다 두 분이 오셨잖아요. 두 분이. 아 그러니까 매일 밤 울었잖아요. 저는 안 울었고요. 여기 두 분이 오셨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뭐 있었지만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정말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허둥허둥 대답이 나왔어요. 이게 뭐 그 안에서 같이 지내시는 분들을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은 범죄자를 어떻게 미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고 그 사람들하고 벽을 쌓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 아마 그런 것들을 화면에서 많이 보시게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궁금합니다.